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235 키네시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벤트링 24% 30% 원정대링. 아, 원정대링 좋지. 원정대링 벤전스링 마이스터링. 아, 자기 무슨 자기야. 17 3 6 9 공마 9올르고 인트 9에다가 어쨌든 굉장히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오케이. 저 17성일 때 주소탯이 58이고요 공격력이 17이요 그럼 맞죠? 아, 아닌가? 아, 맞죠? 그러네. 인트 88 인트 30%에 5% 추 빼마려고. 이거는 마력사의 인트 3. 어떻게 하냐. 기본이 5성 때는 0이고 그 다음에 스탯은 115이기 때문이지. 아, 무기 보보마에 97이면은 2추에다가 보공에 올스탯이 붙었군요. 도미네이터 27% 17성에 에디 1.5줄 6에 4에 65주 주운작 되어있고 18%에 에디 한줄에 인트십. 아, 놀 5성짜리 놀 5성의 효율이 얼마나 되냐. 보통은 놀 5성이긴 한데 자기 뭐야? 자기 그건데? 자기 그거 같아. 그 이름 뭐지요? 다 올라가는 거 그 자기인 거 같은데? 야, 222면 무진장 올라간 거 아닙니까? 다 그죠? 와, 무슨 자기라고 그러죠? 마력도 올랐는데? 프라임 작. 222 218. 와, 보통 122거든요 17성이 122에 공격력이 17이니까 아, 이런게 놀장이 발렸으면 장난 아니었겠는데 그죠? 야, 그리고 인트 30초의 마력사 966. 애매한 옵션이긴 하네. 주업이 그죠? 아, 카핑마 24%에 인트 14 3에 58초 주운작인 것 같고 5에 48 인트 30%. 아, 다 에디가 조금 애매하네. 다 전체적으로 72 주업에 30% 5에 70에 30% 에디 2.5줄. 아, 이런 거 깔끔하지. 굿. 116 주업에 크리 인트 에디 1.5줄. 이것은 주운작에 대해 30% 전체적으로 다 30% 위주네요. 보보 방해 덴막 럭 24% 84초 에디 한 줄 인트십 치료셋 방마마. 아, 에디는 돌리시는 중이시구나. 그렇군요. 펫은 펫마작 한 것 같고. 아, 이분은 왠지 유니온이 높으실 것 같은데. 아, 5500이군요 공마. 아, 이거는 유니온 키우느라고 이렇게 해놓은 거겠죠? 링크는 어차피 다 있으실 거니까 한번 전화 통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아, 반갑습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아, 네. 지금 수공. 혹시 마이크 소리 좀 줄여주실 수 있습니까? 크거든요. 이제 괜찮나요? 아, 네네. 아, 좋습니다. 잠깐만. 방송이랑 겹쳐가지고. 아, 그걸 꺼주시지요, 방송 소리를. 네네, 방송 껐어요. 네네. 일단 다음 이제 제가 밑잠 다 레전을 맞추고 싶어서 시작을 했는데. 네네.
966은 아까워서 그냥 놔두려고 마음을 먹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다음 매달 조금씩 하고 있는데 네. 다음으로 건드릴 게 뭐가 있나 아니면 바꿀 부위가 있나. 이게 모자가 성능이 어떻게 됩니까? 저도 이거 사가지고 모르겠는데 일단 경매장 가서 비교해봐도 22성이 당연히 더 좋은데요. 네네. 17성보단 좋은 것 같아서. 어 그렇겠지요? 네네. 그래서 일단은 쓰고 있어요. 아 저는 저라면은 누가 봐도 일단 보조무기를 바꿔야겠지요? 보조무기가 매물이 없어요. 아 저 쌍레 봤었는데. 아 쌍레 있어요. 쌍레 보통 얼마쯤 하죠? 쌍레요? 아 이게 또 약간 애매한데 키네시스 보조 이름이 뭐죠? 체스피스. 체스피스. 아 쌍레 옵션이 있긴 하네요. 어. 아 이놈 나쁜 놈이네요. 이거 210억짜리 있죠. 아 이거 되게 옛날에 썼었는데. 아 그런가요? 네네. 아 저거 제 기억으로는 70억인가 예전에 있었던 것 같은데 아닌가? 아 제 생각으로 말하자면은 120억이 올라온 거 있잖아요. 네. 눈 감고 살만합니다. 솔직히 말해가지고. 120억짜리요? 네네. 눈 감고 살만합니다. 제가 띄우는 건 별론가요? 당연히 못 띄우시지. 저것보다 더 많이 들 거기 때문입니다. 아래가 좀 애매하긴 한데. 네. 이건 선택적 기용이긴 한데, 저라면은 차라리 눈 감고 살 거면 저런 거 샀을 것 같아요. 120억짜리요? 네네. 아. 일단 그럼 보조무기가 제일 먼저고 그렇죠, 엠블럼은 그렇죠. 에디 돌리다가 안 네네. 떠가지고 아직 엠블럼은 나중에 어차피 에디 돌리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세트 효과의 변환을 어떻게 줄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아케인 갈지 안 갈지. 무기는 아케인 가고 싶긴 한데 이게 매물이 아예 없어가지고요. 있었잖아요 흑매장에. 아케인이요? 네 아니 무기요? 어? 쉐이드 ESP 어디 갔습니까? 파는 거 있었는데. 아 있었어요? 가끔 들어가서 보는데 항상 없더라고요. 팔렸군요 다. 아 그렇군요. 팔린 것 같습니다. 아, 야 네네. 제가 쌍레 저도 ESP 약간 생각해가지고 아 그거 네. 굉장히 괜찮았었는데. 아 제가 괜찮은 거 하나 예전부터 있어가지고 그거는 고민 많이 했었는데 뭐 잘 안 찾아보시나 봅니다. 그거 올려져 있는지 나름 오래되긴 했었던 것 같은데 그냥 가끔 심심할 때만 들어가가지고. 아, 주기적으로 확인하시는 건 아니시군요. 네네네 저는 매일 보거든요. 아 세트 효과의 변환을 좀 생각해볼 만 하시는 것 같고 일단 누가 봐도 무기는 무기류가 먼저니까요. 네네. 그다음에 지금 제 부위 중에 특별히 바꿔야 될 부위는 아 특별히 바꿔야 될 부위는요? 보조무기 빼고 직접 하실 거예요? 저는 큐브 하는 걸 좋아해가지고 네네 웬만하면 그렇긴 한데 뭐 사야 되면 사도 되죠. 아 저라면은 네네 그래도 좀 바꿨으면 원하시는 것이 망토요. 망토는 그래요? 바꿨으면 좋겠어. 때문에. 네네. 아, 아무래도 직작 하시려면 벨도 달아야 되기 때문에 리스크가 좀 크잖아요. 확실히 확실히 좋은 추업이라든가 아니 네. 요새는 130급 많이 그 이상을 많이 선호하잖아요. 네네. 그쪽 라인업을 좀 차라리 잡으시고 직작 하시는 건 어떨지. 뭐 신발은 이미 띄어져 있으니까 뭐 어쩔 수 없다고 치고 네네. 망토는 아직 24%기도 하고 추업이 좀 애매하기도 하니까요. 아, 네. 애매한 라인업은 좀 빼고 하이도 그렇고요. 네. 상이도 솔직히 좀 아쉽긴 하죠. 레디도 레어라서. 네네. 카르타 상하이가. 그리고 악세사리는 어떻게 할지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놀장을 들고 올 건지. 네네.
마이스터 심볼이 있으니까 이건 플러스 교환 가능이잖아요 다. 네네. 귀걸이도 똑같죠. 푸악마작 돼 있는 거 사면은 오히려 좀 더 싼 귀지력작도 있고 푸악마작. 자금의 문제는 뭐 자금 투자는 얼마나 하실 예정인가요? 그냥 다이아 유지할 정도는 계속 쓸 것 같은데. 네네. 내손은 따로 내손은 가끔씩만 사고요. 네, 그냥 보통 후원 만 원 상원은 영어만 좋습니다. 해서. 좋습니다. 하이패스 구입. 아 잠시만요. 아 저라면은 차라리 요첩이 이 정도 템스까지 왔으면은 네. 자기가 직접 하는 거는 좀 그렇고요. 저 네. 그래도 즐길 거면 아예 추업 좋은 거에서 하나씩 맞추는 식인데 오히려 네. 이럴 때는 사는 게 좋긴 하죠. 전체적으로. 네 네. 하이리스크라고. 교환 가능한 것부터 빼면은 좋은 것들이 많으니까요. 메커도 네. 결국에는 김지훈님 후원 5천 원 상원은 영어로 좋습니다. 좋습니다. 잠시만요. 고맙습니다. 그 메커네이터를 결국에 이제 피어리스라든지 라이징선 이런 라인업으로 결국에 넘어가는 게 제일 좋긴 하죠. 다른 거는 공격력 방어력 이런 게 기본 베이스가 깔려 있잖아요. 네네. 이런 것들이 오히려 많이 오르긴 하죠. 아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죠? 네네 대충 같아요. 그럴 것 같고 이제 무기를 어떻게 할지 좀 선택해 보셔야 될 것 같고 벨트도 결국에 추업하고 별인데 네네 에디도 그렇고 이것도 선택 포지션이긴 하죠. 그 다음에 반지도 결국에는 아무리 자기 좋아도 네 이제 윗잠 에디 별 세 개의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것도 어떻게 하셔야 될지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은 어차피 이벤트 반지니까는 뭐 놀장 구미호링이라든지 뭐 이런 거 갈 거 아니면은 이벤트 링이 네. 더 좋긴 하죠. 놀 12성 이렇게 달 거 네. 아니면은 네네네. 뭐 궁금한 점 또 있으십니까? 만약에 무기 바꾸면 제 거는 어느 정도 선에서 팔 수 있을지? 아 이 무기요? 네. 대략 다른 스태프 무기로 따지면은 이 라인업이 한 80억 정도에서 100억 사이거든요. 왜냐면 추억 때문에 네네. 70에서 100억 사이에요. 80. 근데 ESP라서 더 싸게 팔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희소성 때문에 더 비쌀 수도 있지요. 두 가지 양대가 걸려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인내 싸움이죠. 네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네네. 빨리 팔고 싶으면 그냥 그거보다 싸게 올려야 싸게 되고. 판다고 해도 사는 것도 아니라서 적당히 싸면 또 사람들이 안 사요. 장사꾼들이 네. 사야 될 텐데 둘 중 하나죠. 버티느냐 이런 싸움인 것 같아요. 솔직히 생각해. 제가 생각하기에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쭤볼 게 있는데 궁금한 거 다 물어보십시오. 이거 스펙이면 보스는 어디까지 가능해요? 제가 보스를 거의 안 돌아서 제 예상 네네 이 직업이 어떻습니까? 보스를 들어봤을 때 저는 재밌게 하고 있는데 데미지요 데미지 데미지 막 가끔 순위표 보고 이러면 막 18등 막 이러던데요?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극딜기 막 이런 거 있습니까? 극딜기요? 네네. 아니요 극딜기 없고 그냥 계속 때리는 거예요. 극딜기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네. 4만대가 하드 위드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네 주스 4만 무기 보조 엠블렘이 좀 쌍레전드들이 위주로 되어 있을 때가 4만대가 하도 일인 것 같더라고요. 네네. 그럼 이제 보조 엠블렘 오케이. 바꾸실 거고. 네. 그렇게 하고 나머지 부위만 하나 정도만 놀장 메커 하나 정도만 들고 와도 제가 보기엔 하도 일 가지 않을까요? 포스가 1140이죠. 하도 일이. 저는 전혀 모릅니다. 그럴 겁니다. 그럼 1140이면은 이제 주스 4만 되셔가지고 하드 위를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네네 네 감사합니다. 그럼 끝났습니까? 네네 혹시 끝났습니다. 물은 가보셨나요?
오늘 무릉했었어요. 아, 며칠입니까? 43층 하다가 시간 끝나서 나왔어요. 아, 43층밖에 안 돼요? 네. 근데 제가 시간 제한이 저 무릉을 안 해봐가지고 시간 제한이 있는지 모르고. 아, 느긋하게 가셨군요. 네네, 뭐 바인드랑 이런 거 안 쓰고 그냥 계속 그냥 따라다니면서 때렸는데. 아, 이제 그러면 보조무기하고 엠블렘만 좀 바꾸신 다음에 한번 다시 한번 해보세요. 네네. 49층에서 50층이 윌 스펙이랍니다. 아, 49층에서 50층이요? 네네. 아, 이게 네네. 어떻게 보면 그게 있잖아요. 루트를 잘 짜야 되는 것 같습니다. 빌드를 네. 자체를 안 해보셨으니까는 어떻게 네. 할지 모르시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신보를 좀 해가지고 1140만 찍으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네네. 1캔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 네네. 아, 이거 네. 위치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아, 위치 바꿔주고. 아, 아, 고맙습니다. 또 궁금하신 점 없으신가요? 네. 아니요, 없어요. 아, 네네. 고맙습니다. 네.